안녕하세요. 쿠보 졸업생 여러분, 쿠조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왜 나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에코랜드 야구장. 그렇죠. 별내에 있는 곳이고, 지금 저희가 사실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지금 뭐 미리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이거? 아, 그렇죠. 쿠보 졸업생 야구팀을 지금 창단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너 지금 공 던질 수나 있어? 대주자는 가능합니다. 아, 대주자 필요 없다. 제가 생각하는 1선발이 있어요. 지금 은퇴한 지 한 달이 됐을 거예요. 한 달이면은 거의 그냥 약간 휴가 정도인데, 현역으로 다시 복귀를 해도 될 정도인데, 현역 선수를 지금 영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 그렇죠. 저번에는 휴학생이었던, 지금은 이제 졸업을 했어요. 강미호 선수. 아, 강미호. 그 강용구 선수인데 이제 개명을 해가지고 강미호 선수로. 그렇죠. 얼만큼 던질 수 있는지 눈으로 한번 체크하기 위해 1선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네. 어떻게 보면은 강미호 선수한테는 이제 오디션 같은 그런 이제 입장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지. 최근까지만 해도 독립야구에서 6이닝, 7이닝을 또 소화를 했기 때문에. 야. 오늘 그리고 구속도 한번 눈으로 우리 보면 알잖아. 아, 그렇죠. 또 여기 또 제 또 스카우트 출신 아닙니까? 스카우트 그럼 출신. 또 전문가가 여기 또 있기 때문에 박명근 네. 선수를 이제 스카우트 옆에서 지켜만 봤던 이제 김용일 전 스카우터. 프로 정신으로 에코랜드 야구장이 모기가 아 맞아요. 진짜 한 2만 마리. 맞아요. 10만 마리 있어. 10만 마리. 맞아요. 지금 강미호 선수가 던지다가 모기 때문에 강판대 몰려가지고 스카우터의 눈으로 정확히 보겠지 뭐. 자세하고 예리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1선발은 강미호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반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고 서로 판단한다. 근데 은퇴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마음속에는? 선수가 없다고 임마. 알겠습니다. 와, 근데 저기 옆에서 사회인야구 분들이 티배팅을 치는데 진짜 엄청 잘 쳐. 야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우리는 강미호 선수 몸 푸는 거 보고 변한 거 얼마나 날카로운지 지켜보도록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주세요. 가시죠. 가보시죠. 아, 아주 좋은 커맨드. 아니. 아니 말을 하고 밑으로 던진다. 카드한테 뭐 나 밑으로 던질게 하고 던지냐? 그냥 던지지? 와씨! 야, 오늘 같은 공이면은 LG랑 붙어도 승리 투수 하겠다. 맞지? 여러분들 지금 현역 복귀 지금 원캐 웬만큼 만들었거든요. 다? 아니! 취소하겠습니다. 야, 너무 세게 던지지 마라. 와씨! 야, 모기 때문에 나 지금 뭐 안 보인다. 야, 네 공이야 이빨로 잡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오! 오! 어, 너무 빨라! 아니, 이거 나 못 치겠는데? 아, 실밥에서 소리 나잖아. 아니, 왜 뒷골이.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완전 베리굿이죠. 삼진 몇 개 예상하세요? 몇 타자를 상대할지 모르겠는데, 열 타자 하면 그래도 한 여섯 개 이상은 쉽지 않을까요? 우리 쫓는 건데 몸 푸는 줄 알겠어. 누가 보면 나도 몸 푸는 줄 알겠다, 지금. 파울! 야, 이거 또 잘, 또 치셨어. 포토 카운트. 첫 타자 삼진! 살아있네. 새 공이 아니라서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공을 던지는데도 지금 삼진 잡아냈어. 1번 타자. 2번 타자.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다들 스트라이크! 지금 스윙도 다 그래도 궤도도 괜찮고. 스트라이크! 잘 참았어. 투투. 신중하게 잘 결정하셔야 돼요. 생각만. 오케이. 풀컷. 안타. 야. 풀카운트 첫 피안타. 야, 이거 사실 이 정도면은 구위가 많이 떨어졌단 얘긴데. 근데 이거 두 번째 타자만에 이런 실망을 안겨주면. 이거 1선발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라고. 두 명째라고. 주자 1루. 주자 가상현 씨. 주자 1루. 원아웃. 아, 지금 모기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의 3번 타자는 타격 감각이 기본이 있으신 거. 폭투. 주자 2루. 주자 2루. 나이스 볼. 헛스윙을 했지만 그 헛스윙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위압감을 살짝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리우가 근데 강약 조절을 안 해. 지금 세게만 던지고 있어 모든 공. 볼.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야, 근데 슬링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와. 형, 상금 한 30억 준비해야 되겠어요. 난 안 되겠는데? 1-4-2-5 풀카운트. 아, 이겨 풀타볼. 아, 이거는 잡지. 아, 이거는 이지, 이지. 처음으로 이제 좌타자가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죠. 그렇지. 왜냐면 네. 좌타자 원포인트 전문으로 활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지켜봐야지. 네. 초구 슬라이더 던지겠지. 스트라이크! 슬라이더? 어, 역시. 리우가 슬라이더가 좋아. 슬라이더를 두 가지로 던져. 맞아요. 하나 각이 큰 거. 하나는 이제 스트라이크 중에서 살짝 떨어지는 거. 그렇지. 오, 라이스 볼! 라이스 볼! 오, 커브 좋다. 아니, 이제 왼손 타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커브 각은 크게, 크다고 볼 수 있겠어. 한 공 4개 정도 더 낮게 봐. 와, 라이스 볼, 라이스 볼. 와, 스윙만 3, 2. 여기서 잡아야 돼. 1선발이라면 여기서 끝내야 돼, 타수는. 와. 야. 내가 왜 긴장되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2군 선수들하고 알루미늄 방망이로 좀 해도 괜찮을 정도인 것 같긴 해요. 타자 수준들이. 지금 스윙 돌리는 거 봐. 네. 풀컷. 와. 몰래. 2-4-1-2로. 다시 오른쪽 타자가 들어옵니다. 형 타자 하박 봐봐. 하박. 근육. 이거 맞으면 근육. 잘해야 돼. 네. 진짜 리오가 지금 진짜 진지해. 지금 쟤 봐봐. 아, 볼! 아구임이 살짝. 그러니까 커브로 카운트 딱 잡고 그렇지. 딱딱 떨어뜨리고 네. 한 번 빡 들어가야 되는데 직구 계속 세게 들어가는데 볼이 되니까 좀 더 운영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아, 아웃! 아, 잘 쳤는데. 2루 땅볼 아웃!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죠? 아, 근데 너무 잘 치신다, 진짜. 1이닝 무실점으로 일단 맞췄습니다. 그렇지, 계속 던지기 힘들지. 음료수 한 모금만 마실게요. 와, 한 모금. 야, 근데 공이 또!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팁볼이야, 팁볼. 땀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와, 아니, 오랜만에 딱 밖에서 던지니까 진짜 힘들어요. 아까 컨디션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막은 거예요. 원래 지금 개박살 났었어야 되는데. 와,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던지면 개박살 나겠는데? 진짜 내가 던지면은. 아, 근데 여기가 이거 수준이 높은 데 아니에요? 1부, 2부인데.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근데 난 지금 이게 충격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사회인 야구 이제 3부, 2부, 1부를 깨부수기 위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수준이 너무 높은데? 아, 진짜로? 제가 봤을 때 한 40억, 이게 30억 갖고 안 돼요. 아, 40억! 리오 1선발 맞아요? 아닌 것 같아. 야, 아니야, 야, 근데 1이닝 무실점 했잖아. 아, 그렇죠. 1이닝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어이, 스파이크 끈 지금 꽉 묶고 있잖아. 네. 우리도 알루미늄으로 해야겠네. 아, 상금 주기 싫어가지고. 나지와, 이렇게, 나지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다고. 2회. 아니, 지금 이제 옆에 야구장에서 강미호 선수의 공을 내가 치겠다 해서 옆에서 야구하시던 분이 지금 타석에 들어왔어요.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어, 전부 다. 자,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1회는 무실점으로 지금 막았어. 스트라이크! 오, 라이스 볼, 패스 볼!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안정. 네. 투 스트라이크! 라이스 볼! 삼진 아웃! 원 아웃! 삼진 아웃 칠만한 건 거짓말입니다. 오, 라이스 볼! 라이스 볼! 야, 역시 봐봐, 내가 버렸어. 2회 네. 되니까 이제 완급 조절을 이제 커브 던지. 그렇죠. 리우 커브가 좋거든. 완급 조절. 원 스트라이크! 오! 네. 와, 속을 뻔했어. 원볼 원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아, 공 왜 이렇게 잘 봐? 나는 이제 더 희망이 생기는데? 이 정도면 김용희도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무슨 소리세요. 너무 쳐볼래? 펀트 대고 1루에 열심히 뛰어야죠, 저는. 볼넷! 볼사 1루! 유격수 땅볼! 더블 아웃! 야, 이건 네. 더블 아웃이다! 야, 2이닝 무실점! 타자 치시던 분이 심지어 타석 앞으로 붙었어요. 뒤에서 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붙었어. 그러니까 막혔잖아. 3회 선두 타자! 지금 어쨌든 2이닝은 빨리 끝냈어. 그렇죠. 이 커브를 사용하면서. 볼! 오, 이제 몸쪽 과감하게 던지네. 볼! 투볼! 완급 조절로 잡아야 돼. 파울! 투볼, 원 스트라이크. 아, 이건 아웃 아니야? 이건 뭔가요? 2루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다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타, 주자 1루. 이분이 스프 선출이야. 네, 맞아요. 스트라이크! 볼!
아, 볼! 아, 뭐야 이거? 스트라이크! 체인지업? 어, 슬라이더. 슬라이더. 투투! 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타자기 때문에 여기서 커브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있었을 거야. 나 커브 생각하고 있었는데 커브 던지더라고. 1, 3루. 아, 알고 치네. 프로를. 네. 치자. 야, 어쨌든 무실점. 그래. 와, 아까 커브 진짜 예술. 와, 진짜. 와, 커브. 커브가 진짜 좋은데 딱 뜨는 순간 놀랬는데 그걸 다시 받아쳤어. 지금 삼진 두 개. 사인야구 이런 공으로 해요? 아니. 새공으로 하죠. 그래서 직구가 안 돼요. 아니. 다 뜨잖아요. 핑계 아니야? 편집. 선수들은 알아요. 이거 잡자마자 그 느낌이 딱 있거든요. 투수들은 더 예민하고. 근데 그런 공을 지금 리오는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몇만 명 있는 데서 던지다가 여기서 던지면은 집중이 안 되거든. 아예. 그래서 저기서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지. 아, 각 잡고 하면 5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5회까지 하자. 네. 오케이, 시작! 플레이볼! 3이닝 어쨌든 무실점을 했습니다. 이제 4회. 아. 볼! 스트라이크! 오. 오, 역시 슬라이더 백도어. 원볼 원 스트라이크! 커브! 체인지업이 있어요. 갑자기 하승진 패스볼 던지고 있고. 타석에 하승진 나왔을 때 데뷔하는 거야. 야, 이건 야, 덩크야. 야, 덩크슛 패스볼이야? 백보드 맞추는 거야? 나이스 볼! 들어왔어. 나이스 볼! 야, 커브의 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커브가 제 주무기인데, 커브 슬라이스 브레이킹이 진짜 맞아요. 크거든. 각이 크거든요. 나이스 볼. 원볼, 원스타이크. 나이스 볼! 이게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선발 투수의 자질이 있는 거죠. 플라이 아웃. 갈 뻔했네. 넘어갈 것 같은데요? 에이, 장난 아니야. 오, 좋았어. 커브 다운 빠른 패스트볼 몸쪽. 체인지업이야, 체인지업. 체인지업이야? 헛스윙 유도하는 체인지업 없어? 나도 발로 칠 수 있겠네. 컷. 나이스 볼. 스트라이크. 오, 좋아지고 있어. 마지막 퀵 가장 좋아. 뭐야 이거? 스트라이크, 체인지업. 오, 역시. 확실히 이게 체인지업이니까 따라 나가잖아. 나가다가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순간적으로 멈추게 된 거거든요. 투 스트라이크. 저 정도면 스윙이 나올 만한데. 준비하세요, 다음. 와, 타이밍이 잘 보이네요. 스트라이크. 좀 옆팀에서 또 의뢰가 들어왔어. 강리호 볼은 눈 감고도 치겠다. 발로도 칠 수 있다. 야, 심지어 나무 배트야. 네, 일단 4이닝 무실점 하고 이제 보너스 타임 옵션. 옆 팀에서 지금 팀에서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맞췄어. 이루 땅볼 아웃. 슬라이더. 지금 옆 팀에서 계속해서 지금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볼. 와, 나이스 볼. 스트라이크. 아마 위닝샷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투 스트라이크 이후 때. 나이스 볼. 삼진. 야, 도전장을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투구수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스 볼. 아, 이제 강력수. 이제 마운드에서 제가 리오를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입술 아랫입술이 좀 내려왔어요. 힘이 빠지니까 저다 던져. 맞아요. 역시 저다 던져. 야, 잡아내네 저걸. 프로 선출 아까 이 가끔 커브를 그대로 받아줘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맞대결의 성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던진 상태고. 자, 초고. 갑자기 빨라졌어. 아니, 지금 내 봤을 때 130 한 9 투구수가 되고 힘이 빠지니까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좋아. 네. 더 좋아. 와, 142? 맞죠? 와, 아니, 무조건이지,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144 던지는데. 투 스트라이크. 와! 볼! 너 평균 투구수 140개.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요? 1, 2, 3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
볼,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수싸움도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선출이다 보니까 서로. 아, 풀 카운트. 거기서 볼래. 볼래. 투수리, 투수리. 투수리? 아, 투수리, 투수리. 투수리. 와, 오케이. 이 정도면은 지금. 게임 셋, 게임 셋. 힘 많이 빠졌다. 힘 많이 빠졌다. 포수를 보던 분이 네. 자기한테도 기회를 한번 달라. 아~ 지금 강민호 선수의 공을 받아봤기 때문에 뭘 던질지 궤적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플레이볼. 아, 1루 땅볼. 1루 땅볼 아웃. 재도전. 다시 한번 삼진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오, 좀 달라졌어. 아까도 3부 상진. 헛스윙을 3번 했는데 그때도 다 변화구였거든요. 타자 성향이, 향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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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 아, 안타. 마지막.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타자. 1회서부터도 투구수가 많았는데 그치. 지금 4회, 5회까지 거듭나면서 몸 풀었을 때랑 다 종합해보면 100개 이상 던진 거거든요, 지금. 아, 아웃! 투수 땅볼 아웃! 아,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어쨌든 5이닝 무실점. 아, 야, 괜찮다. 너 왜 이렇게 진지해, 쪼라. 저 보시면서, 네. 저 정도면 칠만한데? 하고 아니고 그냥. 손도 언제 적어놨지? 이 정도로 열정이, 야구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구력은 몇 년 됐습니다. 그냥 취미로, 취미로. 네, 수박해도. 야. 지금 볼이 진짜 변화구 각도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너무 크니까 너무 약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몸이 다 떨리더라고요. 볼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스토킹에서도 그 심수창 위원님이랑 이제 같이 나오신 거 봤는데 방송도 재밌게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방송에서나 이제 어디 야구계에서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직 안 죽으신 것 같지 프로 선출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선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이 가벼운 배트 제가 차에서 있는 거 카본 배트인데 가져왔는데요. 이걸로 제가 상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진짜 그냥 눈 딱 깜빡였는데 바로 공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던져보니까 어때? 80개에서 100개 던진 것 같아. 아 100개 이상 돼요. 1회서부터 어떻게 보면 5이닝까지 공을 쭉 던졌는데 100개 이상 되거든요. 아니 아무리 은퇴를 했다고 해도 저기 올라가면 또 이제 승부욕이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저기서 이제 맞아. 아무래도 선출이고 한데 포볼중은 또 이제 쪽팔리잖아요. 아. 근데 프로 선출도 있어. 네 맨날 실내에서만 던지다가 오늘 처음 던진 거거든요 밖에서. 형 아시잖아요. 그렇지. 실내에서 하다가 밖에서 하면 완전 그냥 바보 돼가지고 그렇죠. 오늘 다르죠? 그런 것까지 다 막 생각해서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나의 정말 좀 악조건이 마운드가 인주잔 잔디야. 그래서 칭 스파이크가 안 박히잖아. 안 박혀. 밀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야구공도 헝공이고. 그렇지. 예. 네. 안 좋은 상황에서 피칭을 했다. 사회인 야구 상대로 해보니까 어때? 나도 솔직히 한 번도 안 던져봤거든? 잘 쳐요. 변하고 안 섰고. 아마 직실로만 하라고 했었으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커브를 많이 사용해야겠다. 만약에 다른 사회인 야구로 팀이랑 하면 커브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김용이랑 맞아요. 상대했을 때는 어떻게 됐지? 결과는 제가 쳤어요. 지금도 못 칠 것 같아요, 근데. 주고받았죠. 네, 반반. 5이닝 어쨌든 무실점을 했으니까. 아, 희망이 보여. 가장 최근에 그만둔 선수가 강민호니까. 그렇죠. 가장 지금 긴 이닝이 가능하니까. 그럼 아프단 말 안 하잖아요, 제가. 확실히 프로 선출 나왔을 때. 세게 던지 자존심 때문에 아 확실히 직구로 계속 하더라. 승부욕이 생겨서 들어와 딱 그게 보였거든요. 이 사회인 야구도 굉장히 수준도 많이 높고 그리고 마운드 네. 위에서 강민호 선수의 이 진지함과 경기 운영과 이 투수로서의 자격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의 원픽. 크보 휴학생에서 크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함께 할 겁니다. 자 오늘 마치고 또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네. 더운데 진짜 고생 많았어. 더운데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 게 어딨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